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프로크리에이트 관련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 아이패드의 대표적 페인팅 프로그램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크리에이트의 새로운 버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바로 프로크리에이트 5X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자 오랜 시간 사용해온 프로그램이 프로크리에이트입니다. 작년 말 프로크리에이트 5.0 버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새로운 브러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기능 등 정말 다양하고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저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기로 유명한 프로크리에이트였기 때문에 다음 업데이트는 어떤 기능을 넣어줄지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 5X로 돌아왔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5X는 오늘부터 베타 테스트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베타 테스터로 참여를 했고요. 바로 오늘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그라데이션 맵입니다. 그라데이션 맵은 여기 보시면 이제 조정 메뉴에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주로 조정 메뉴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변화도 맵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라데이션 맵이란 말이 변화도 맵이란 이름으로 번역이 된 것은 조금 어색하네요. 이게 최종 업데이트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자연스러운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도 맵을 클릭해보면 레이어, 펜슬이란 이름으로 메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 또한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레이어는 레이어 전체에 효과를 주는 것이고요. 펜슬은 펜슬을 이용하여 특정 부분에만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레이어에 그림을 하나 띄워두고요. 레이어를 눌러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도 맵을 누르고 레이어를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색이 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라데이션 라이브러리가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맵은 자신이 원하는 톤, 색상을 저장해 두고 이미지의 톤이나 색상에 바로바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쿨톤, 웜톤 등의 색상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겠고 밤, 네온사인, 휴양지 해변 등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그라데이션 맵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온을 누르게 되면 그 네온 사인의 색상에 맞게 이미지가 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베니스 이렇게 눌러서 그 유럽의 베니스의 느낌을 살린 그라데이션 맵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그라데이션 맵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색상들을 지정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가운데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한 색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그라데이션 맵에 따라서 이미지의 색상이나 전체적인 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또 따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눌러서 이런 색상들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펜슬을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슬을 눌러 들어간 다음에 그라데이션 맵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요. 네온을 눌러서 선택을 하고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그려진 부분만 그라데이션 맵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기능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효과를 적용하는 기능이고 펜슬은 자신이 원하는 특정 부분에만 페인팅을 해서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맵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필터 효과입니다. 필터 효과 역시 조정 메뉴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이쪽 밑에 보시면 6가지의 필터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노이즈, 선명 효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효과들이고 새롭게 추가된 4가지 필터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 산란 효과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알아듣기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글로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을 받는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에 글로우 효과를 주는 기능입니다. 빛을 받는 부분을 페인팅을 하거나 반사 효과를 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레이어를 눌러가지고 뭐 수치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이 수치를 이렇게 눌려주면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 받는 부분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밝게 빛나게 할지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크기를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크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네, 이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레이어 말고 펜슬을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수치를 설정을 하고 원하는 부분에만 페인팅을 해주면 이렇게 글로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효과를 이용하면 이제
마치 빛이 이쪽에서 와서 이쪽 빛을 받는 부분만 하얗게 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들도 수치를 지정을 해가지고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빛의 이해가 더 많기 때문에 이 효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글리치 효과입니다. 글리치 효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TV에서 보던 지지직거리는 화면들을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디지털적인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특별한 이미지 효과를 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글리치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네 가지의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인공결함, 자, 파동 이런 식의 효과 있죠. 그 다음에 신호, 그리고 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적인 이미지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슬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이버펑크적인 느낌의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시는 분들한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프톤 효과는 점을 이용해서 색의 농도나 명도를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누르게 되면 여기 세부 효과를 통해서 재미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던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점묘 기법처럼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색수차 기능인데요. 색수차는 이미지의 RGB 색상을 분리하여서 이건 역시 디지털 효과 같은 느낌을 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눌러보시면 원근 옮겨놓기 기능이 있는데요. 중심이 되는 포인트를 잡아놓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거나 옮겨놓기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RGB 색상을 분리해서 재밌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필터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좀 메인 기능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 그리고 재밌는 필터 효과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 중점을 둔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레퍼런스 기능인데요. 사실 만져보고 저는 이 레퍼런스 기능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자,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에도 있던 기능입니다. 이렇게 레이어에 보면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캔버스 탭에 레퍼런스라는 이름으로 기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ON을 하게 되면 캔버스, 이미지, 얼굴 이렇게 세 가지의 세부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선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레퍼런스 이 창에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우리가 디테일한 작업을 위해서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의 전체적인 뭐 색상 밸런스나 아니면은 균형이나 그리고 작업 과정을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힘든데요. 이 캔버스 레퍼런스 창을 이용하여서 실시간으로 페인팅 되는 것이 적용되는 그 변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화면을 이렇게 다시 줌아웃 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색의 밸런스나 작업 과정을 이 레퍼런스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 레퍼런스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 하나가 띄어져 있죠. 보통 우리가 사진을 레퍼런스 삼아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기존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스플릿 뷰를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화면을 분할시켜 놓고 이쪽에 사진을 띄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그렸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레퍼런스 기능이 생기면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옆에다 띄워놓고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크기를 키워서 이것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글씨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여기 보시면 이제 얼굴이라는 기능인데요. 사실 처음에 이 얼굴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실행이 되어서 좀 당황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제 얼굴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을 비추게 되면 마스크가 하나 나타나고 제 얼굴을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화면에도 나타나죠? 자, 여기 십자선이 보이죠? 이 십자선이 눈, 위에 두 개가 눈, 그리고 가운데가 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입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눈 부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뭐 코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자, 입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카메라에 나타나는 저의 모습에 바로바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 기능이 어디에 쓰일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에도 AR 필터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스노우 같은 것처럼 이제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필터들도 있는데 직접 필터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 AR 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기능을 이용해서 AR 필터를 한번 제작해 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레퍼런스 기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네 번째는 팔레트 캡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팔레트를 제작해서 아트워크 제작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해의 팬톤 컬러를 팔레트로 색상 추출해서 사용하거나 핀터레스트에서 괜찮은 색조합을 추출하여 작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팔레트를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귀찮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귀찮은 작업이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네 가지의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카메라로 새로운 작업을 한번 눌러볼 텐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색상 팔레트라는 이름으로 뜨게 되고요. 자, 이렇게 화면을 비춰보게 되면 색상이 그 촬영되는 화면에서 바로 추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톤을 색상 팔레트로 추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키를 눌러가지고 그 화면에 보이는 전체적인 색상들에서 랜덤하게 색상을 추출해서 팔레트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톤을 추출해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촬영을 누르게 되면 바로 팔레트로 저장이 됩니다. 이름을 자신이 바로 지정해서 쉽게 팔레트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팔레트 캡처라는 기능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 앱으로 작업을 누른 다음에 아무 사진이나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사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에서 이 프로크레이트가 랜덤하게 색상을 추출해서 팔레트로 생성을 합니다. 팔레트로 색상을 추출한 다음에 자, 이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추가를 하고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색상 팔레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내가 찍은 사진을 그림으로 옮길 때 좀 더 워크플로우가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팔레트 캡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 스냅 기능의 추가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바라고 바랬던 기능인데요. 그동안 이런 이미지나 텍스트를 선택을 한 뒤에 화면에 맞출 때 정확하게 가운데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맨날 이 그리기 가이드를 이용해서 가운데에 맞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 정렬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스냅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뒤에 요 밑에 보시면 요 스냅 기능이라고 보이실 텐데요. 요 스냅을 누른 뒤에 스냅을 켜주시면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노란 선 실선이 뜨면서 정확하게 가운데에 정렬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스냅 기능은 이제 디테일한 수치들을 조정해가지고 뭐 텍스트를 정렬하거나 아니면은 디자인 작업을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섯 번째 선택 색상 채우기입니다. 선택 색상 채우기 기능은 이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의 바로 색을 채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색상 채우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상 채우기를 누르시고요. 직사각형을 선택해 볼게요. 그냥 뭐 이미지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색상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되게 쉽게 채울 수 있게 되었죠? 일곱 번째는 손글씨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이번 아이패드 OS 14의 메인 업데이트 기능이죠. 손글씨를 텍스트로 바로 변환해주는 기능이 프로크레이트에도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텍스트 추가를 누른 뒤에 손글씨를 써주면 바로 텍스트로 변환이 되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지운 다음에 리노라고 대문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아이패드 14에 업데이트된 이 손글씨 기능이 프로크레이트에도 바로 적용이 됐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영문과 중국어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 다른 언어도 추가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능이 추가가 된다면 텍스트를 이미지에 추가하는 것도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업데이트된 여덟 번째 기능은 퀵 메뉴 프로필입니다.
퀵 메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이제 여기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스처 제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전체적인 프로그레이트의 제스처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퀵 메뉴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퀵 메뉴를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터치 유지로 퀵 메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캔버스에서 자 이렇게 화면을 일정 시간 누르면 퀵 메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퀵 메뉴는 다양한 액션이나 브러쉬 등을 지정을 해놓고 빠르게 변환해 가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퀵 메뉴는 유용하긴 하지만 그 지금까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6가지의 메뉴에 밖에 지정을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브러쉬나 여기 액션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6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좀 불편하거나 좀 아쉬웠었는데요. 이번에 퀵 메뉴 프로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요 가운데 보이시죠? 퀵 메뉴 1 그리고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서 퀵 메뉴 2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퀵 메뉴 1에는 브러쉬만 그리고 퀵 메뉴 2에는 액션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더욱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가지 그 프로크리에이트 5X의 업데이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너무 늘어지게 설명을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그 업데이트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나요?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 5.0만큼은 아니지만 재밌고 다양한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어서 역시 프로크리에이트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기대되는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베타 테스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들, 제가 설명드린 기능들이나 그 프로크리에이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